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비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착하게 튼튼하게 요리하는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29일 민족 최고의 명절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요리사 장사노랑이 이세비는 원조 가야하면 시민공원점 부산 진구청 부근에서 영업을 오늘 재개를 합니다. 왜 재개를 하겠습니까? 고향에서 멀리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 찾아 고향에 오신 분이 혹시 밀면이 생각나서 저희 가게에 들려 문을 닫기 있으면 얼마나 실망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은 한 그릇을 팔아도 여러분들에게 손님들에게 오시는 손님에게 최상의 밀면을 비법 밀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밀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밀면 제공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9월 29일 9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원조 가야면 시민공원점은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많이 왔다 가고 여기 보면은 송혜 선생님이 살아있을 때 송혜 선생님 팬클럽 회장님도 지금 가야면 단골입니다. 그래 자기가 인쇄가 와가지고 하나 붙여달라 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송혜 선생님 생전의 모습하고 이분하고 같이 사진 찍은 모습이 있죠. 자, 이분입니다. 이분입니다. 부암동 우리 동네 스타입니다. 자, 여러분 착한 요리사는 네이버 검색하면 또 착한 요리사가 바로 나오고 유튜브에 착한 요리사 TV 들어가면 또 제가 장사노랑 이세비 나옵니다. 그래서 로또 방송 겸 요리방송 다방면에 걸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많이 성장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분들께서 소개를 좀 시켜주고 또 밀면에 관심 있는 분, 로또에 관심 있는 분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삼두마가 3마리가 2018년도에 오픈할 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 마리가 물을 발굽으로 물 회사를 해치면서 상당히 직진으로서 밀면 통일 동서남북을 위해서 같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밀면만 하는 게 아니고 물총조개 칼국수, 칼국수 면 속에 부추가 가득 들어있는 물총조개 칼국수도 만들고 또 여기 보면 콩나물국밥, 전주 콩나물 제가 콩나물국밥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로 1년 동안 저녁 밤 10시에 출근을 해서 그 다음날 10시에 퇴근을 하면서 무려 1년 동안 유명 콩나물국밥집에 가서 전주 오리지널 국밥집에 가서 1년간 배웠습니다. 1년간 열심히 잠 안 자고 배워서 제가 밀면 시즌이 끝나면 계절 메뉴에 콩나물국밥 물총조개 칼국수를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격대도 한번 보시죠. 상당히 밀면 가격이 7,000원, 8,000원 조금 싼 편입니다. 서울에서는 돈 많은 정도 넘어가는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군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 물총조개 칼국수 소자가 9,000원, 대자가 10,000원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격면으로서 최고 비싼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콩나물국밥 6,000원, 김치 콩나물 7,000원 해서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달에는 밀면, 콩나물, 칼국수 세 종류가 30% 30% 차지하기 때문에 그대로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808-8820 궁금하신 분은 꼭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요기요 배달의 민족, 배민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세 개의 배달 앱을 깔아서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달료 배달을 해서 매출 올라가는 거는 부수적으로 직원 월급 또 복지시설 집세 월세 전기세로 다 충당이 됩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에서 그렇기 때문에 밀면집은 땅 짓고 헤엄치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이 열려가 있으니 착한 요리사만 찾아오십시오. 대박나게 제가 창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밖에 정면으로 가게를 한번 보시죠.
반죽에서 육수까지 주인이 직접 만드는 밀면 칼국수 전문점. 한번 맛보면 또 생각나는 명품 밀면 부추 칼국수 콩나물. 오직 전문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달인의 기쁨 맛입니다. 자, 이게 물총 쪽에, 자, 물총 쪽에 크게 지금 걸어놨습니다. 자, 상대 보시고. 먼저 가야 밀면 시민공원점입니다, 여러분. 자, 밖에도 유명 연예인 사진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자, 밀면 기계가 상당히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총알 한 발 넣고 발사 준비 들어가면 쫙쫙 뽑히는 게 밀면 기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제자들을 많이 배수를 지켰습니다. 항상 봄에 찾아와서 여름 시즌에 바로 오픈한 분도 있고, 지금 이맘때 찾아오셔서 지금 9월 10월 달에 교육을 받고 연습을 조금 하다가 교육은 한 한 달 정도 되면 밀면, 칼국수, 물총 조개, 콩나물 다 배울 수 있는데 밀면만 하면 2주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밀면 가지고는 1년을 못 버팁니다. 여름에 암만 장사가 잘 돼도 겨울에는 매출이 완전 바닥을 헤매기 때문에 4개월, 11월, 12월, 1월, 2월, 2월 달을 견디기 위해서 계절 메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절 메뉴까지 배우게 되면은 한 달 정도. 그래서 9월 달보다 10월 달, 11월 달에 교육생들이 많이 와서 그해 3월 달에 창업을 해서 대박 나신 분들이 많고, 마음이 급한 분들은 3월 달, 4월 달에 와서 5월 달에 바로 밀면 시즌은 5월 달이 최고의 피크입니다. 여름에도 잘 되지만은 5월 같은 경우에는 태풍 오고 비 안 오고 날씨 기온이 점점 올라가니까 매니아들이 밀면이 찾아가고 5월 달이 최고 장사가 잘 됩니다. 6월 달에는 덥고 습하고 이래가 많이 오지만은 중간중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 오면 매출이 반으로 똥가리가 나기 때문에 5월달 매출이나 6월달 매출이 비슷하고 7월달도 날씨가 되게 더워가지고 더울 때는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날씨가 변동이 있으면 절반 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볼 때 5월달하고 비슷합니다. 5월달에는 꾸준히 영업이 돼가지고 매출이 극도로 올라가고 6월, 7월, 8월달에는 비가 오고 태풍 오고 퐁퐁 내리갔다 올라갔다 이래하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변화가 있지만 매출은 평균적으로 똑같다고 봅니다. 자, 성수기 5, 6, 7, 8월달 매출 대박나고 3월, 4월달에 중박나고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중박나고 겨울철에 땅바닥에 헤매지만 계절 메뉴를 튼튼하게 비워서 여러분들 견디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밀면만 비워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도 밀면만 비워가면 후회를 하니까 오신 김에 다 비워가세요 이래가지고 다 가리키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번 2023년도에 배우신 분들이 밀면 시즌 때 대박을 치가지고 와 정말로 밀면이 이런지는 몰랐다. 생각보다는 너무 틀리고 너무 대박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밀면 해가 정말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연연하지 말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계절 메뉴에 신경 써라. 내가 계절 메뉴 신경 써가지고 칼국수도 요즘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지. 저는 칼국수에 감자 스러시를 이때까지 안 잡아였는데 어떤 분은 비아간다면 살아본 칼국수에 사장님 감자 슬러시를 해가지고 띄워주니까 끌쭉하게. 저는 우리는 칼국수 면 따로 육수 따로 끓여서 그릇에 담을 때 혼합을 해가지고 손님상에 냅니다. 고명 올리고. 그렇지만은 감자를 슬러시에가 육수에 띄워놓고 끓이면은 끌쭉한 감자 성분이 전분 성분이 우려나기 때문에 같이 넣고 끓인 현상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이디어가 자 저한테 잘 배워가지고 자기가 또 접목을 지켜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도 매첩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저 지방에 계시는 분은 완전히 전직 짬뽕 기술자인데 짬뽕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짬뽕도 잘 됐는데 거기서 밀면을 비워가지고 여름에 밀면 대박치고 지금 이 시점에는 칼국수, 무청조개, 짬뽕까지 하니까 더 바쁘답니다. 그래서 항상 밀면 넘어져도 다시 바로 쓸 수 있는 게 밀면 레시피, 비법. 여러분들 콩나물국밥 저한테 비하가 하나로서 오픈치서 대박난 사람도 있습니다. 칼국수만 비하서 대박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다 비웠을 때는 완전히 왕대박 나겠죠. 여러분 추석 때 저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은 지금이 밀면 레시피 비법 전수받을 최적기입니다. 정말로 와서 면담함 해가지고 내년도에 대박나시고 저 통장에 돈이 딱 있다. 밀면은 식당이 아닙니다. 밀면집은. 밀면은 밀면 말 그대로 재면소기 때문에 면을 유화기에서 뽑아내서 상당히 고난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밀면의 식당이 아니라 밀면 재면소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밀면집을 한다 이러면 뭐 고기집 한다, 뭐 축산한다, 뭐 식당한다, 된장찌개집 한다, 그 식당한다 이래 나오지만 친구들한테 명하면 내 밀면집 오픈했다 이러면 와 밀면집 오픈하나, 어디서 기술을 배웠노, 진짜로 정통 가야 밀면을 배웠나 이래 반문이 도는 게 밀면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밀면은 밀면 공장이라 생각하고 저한테 배우러 오십시오. 제가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것을,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추석이지만은 열심히 영업을, 1인으로서 영업을, 정말로 저번에 지난 추석 때는 혼자 나와가지고 한 60만 원 이렇게 팔았습니다. 완전 밀면 하나로서 오늘은 칼국수 이런 거는 상당히 혼자 하니까 몬친에 나가서 안 되고 오로지 밀면 지방에서 오시는 분, 여행 오시는 분, 추석 때 부산에 와서 네이버 조금 전에 봤죠. 착한 요리사 검색해서 오시는 분을 생각해서 밀면만, 물밀면, 비빔면만 제가 손님한테 제공을 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나와가지고 밀면은 한번 유학기계에서 쭉 빼내면은 7인분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손님들이 7, 8분 대기해도 5분, 3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혼자가 가능하다는, 난지 설거지 할 때는 제가 죽죠. 그래서 지난 추석 때도 오픈해가지고 정말로 쇼했습니다. 1인 원맨 쇼로 했습니다. 손님들이 미안할 정도로 그릇도 치워주고 뭐 나는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아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본받고 싶다 이러면서 저보고 그러세요. 저는 항상 저 밀면집이 놀이터라 생각하고 놀아도 여기서 놀고 살아도 살고 돈을 대박을 치도 여기서 대박을 치고 여기서 유튜브 방송하고 또 로또 방송하고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은 추석날에도 공휴일에도 이렇게 돌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착한 요리사 계속 튼튼하고 착한 마음으로 요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착한 요리사TV 장산호랑이 이세입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